출발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락스 팀원들은 특히나 박윤 선수가 이 코트 넥스를 이용해서 도검 테마를 공략하는 게 평상시에도 워낙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아 선수가 지금 앞쪽으로 잘 치고 나갔는데 박윤 선수가 바디 컨트롤이 약간 늦었죠. 네. 아, 사실상 그 박인수의 자신감과 별개로 일단 유현과 무너진 이제 유사한 흐름으로 1, 2, 3위를 얻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뒤에 처지더라도 듀얼 부스터를 활용해서 또 쫓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박인수 선수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유현과 무너진 선수의 상위권의 싸움도 돋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8명이 달릴 때는 확실히 뒤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중반부에 있는 5, 6이 제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런 경우라면 일단 4위로 떨어져 있더라도 금방 합류는 가능하죠. 많이 붙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인수도 많이 붙어있고 거의 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박인수 선수 방금 가속 굉장히 좋았고 만약에 이거 뒤쪽에서 들이받았으면 몇 명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점프하는 타이밍에 가속 붙였었기 때문에 더욱더 멀리 날아갔거든요. 자 무너진다. 이적 틈을 여기 봤어요. 야 박인수 안 가는데 돼요. 라인이거든요. 오 그리고 바디 컨트롤 이번엔 또 좋았어요. 진짜 과감해요. 네, 굉장히 위험한 라인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인수 승부를 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본인의 실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 있는 라인으로 들어갔던 네. 거거든요. 그러면 부스터를 반 개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무릎 선수에게 다시 열어줬고 이번엔 또 안쪽 맞네요. 이게 3 부스터 사이에 있기 때문에 2 부스터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 라인도 라인이나 빌드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 라인 이거는 무너져 좀 밀렸네요. 네. 그대로 무너진 과 유형 박인수 이재혁입니다. 하지만 인상 깊었던 박인수 네.